소중한 우리 아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여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 사용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끓여서 식힌 물이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아기의 체온이 오르면 옷, 이불 등을 벗겨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1시간 뒤 다시 체온을 측정해 38도씨 이상이 측정되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첫째, 손을 깨끗하게 씻고 둘째, 아기가 먹을 반 정도 분량의 물을 우유병에 넣어주세요. 분유를 타는 물은 70도씨 이상으로 끓여 식힌 물로 38도씨 전후가 적당합니다. 셋째, 아기에게 맞는 분유의 양을 우유병에 넣어주세요. 분유의 분량을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분유통에 동봉된 분유 스푼을 사용하고 분유와 물의 비율은 정확해야 하는데 제품마다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지침을 참조해주세요. 넷째, 분유가 잘 섞이도록 우유병을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더 넣어 아기가 먹을 분량을 맞춰주세요. 냉장실에서 해동한 모유는 중탕해주세요. 뜨거운 물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모유의 면역 성분이 파괴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동 과정에서 모유의 지방 성분이 분리되어 표면 위로 떠올라 막을 형성하므로 자연스럽게 용기를 빙빙 돌려 분리되었던 지방 성분이 섞이도록 해주세요. 이른둥이의 경우 모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모유 강화제를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제품마다 희석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분유와 약을 함께 섭취할 때에는 약의 용량을 확인 후 소량의 모유나 분유에 섞어 약을 먼저 먹인 뒤 남은 분유를 수유해주세요. 먹다가 남은 분유를 실온에 장시간 두었다가 먹이게 되면 젖병이 세균에 의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아기가 먹다 남긴 분유는 바로 버립니다. 아기의 상체를 약간 세운 뒤 안쪽 팔로 아기의 머리를 지지해주거나 손바닥으로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아기를 받친 손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반복적인 수유를 해야 하므로 안정적이고 편한 자세를 잡아주세요. 아기의 입 주변을 톡톡 두드려 입맛을 다시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등 아기가 배가 고픈지 확인해주세요. 분유를 먹일 때는 젖병 입구에 우유가 가득 차도록 기울여주어 공기를 마시는 양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유 중 아이가 숨을 잘 쉬는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먼저 상체를 세워 안은 후 아기의 허리를 안정감 있게 감싸 안아 엄마의 어깨에 걸친 후에 등을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거나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아기의 트림을 10분 이상 시도했는데도 트림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진행하지 않고 아기의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돌리고 얕은 베개를 머리에 받쳐 상체를 조금 높게 하여 눕혀주세요. 목욕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아기의 옷을 벗기고 큰 수건으로 감싸주세요. 깨끗한 수건에 물을 묻혀 눈, 코, 입, 귀 뒷부분을 닦아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때 비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를 감길 때는 옆구리에 끼거나 안전하게 잡고 씻겨야 합니다.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묻혀 머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 깨끗하게 헹구어주세요. 머리를 헹굴 때에는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손가락으로는 아기의 귀를 눌러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은 아기의 겨드랑이에 끼어서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아기의 둥부를 받쳐서 물 속에 아기를 천천히 넣어주세요. 아기 몸에 비누 거품을 묻히고 살살 문질러주세요.
몸에 주름진 곳을 완전히 씻어주고 생식기와 둥부를 잘 닦아주세요. 팔로 아기의 턱을 받친 채 등 부분도 함께 씻어주세요. 헹굴 때는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구석구석 헹구어줍니다. 목욕 후 아기가 저체온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된 큰 수건으로 빨리 몸을 감싸고 물기는 꼭꼭 누르듯이 닦아주세요. 기저귀를 갈 때 한 손으로 양쪽 발목을 살짝 잡아주세요. 이때 발목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발목의 성장판이 다치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를 너무 치켜들지 않도록 합니다. 신생아의 제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둡니다. 눈곱 역시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황달은 신생아에게 흔하게 발생합니다. 생후 2일에서 3일부터 시작되어 4일에서 5일에 심해지고 7일에서 10일 이내에 없어지면 생리적 황달입니다. 모유 황달의 경우 1일에서 2일간 모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면 보통 황달이 호전되는데 그 후에는 다시 모유를 먹여도 되며 황달이 다시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적 황달은 생후 24시간 내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황달 수치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료가 필요합니다. 청색증은 입술, 입 주위, 손끝, 귀 등 피부가 얇은 부위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수유식 또는 무호흡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바닥에 자극을 줘서 호흡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평소와 같이 숨을 쉬고 편안해 보인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길어지거나 반복 시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료가 필요합니다. 소리에 민감한 신생아가 깜짝 놀랄 경우 아기를 꼭 안아주세요. 아기가 부르르 떨 경우 가볍게 아기 이를 잡았을 때 멈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료가 필요합니다. 경련이 의심될 경우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아기가 성장을 위해 힘을 계속 주는 경우 흔히 용을 쓴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모유를 먹는 경우에도 대변을 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5회 이상의 설사를 할 경우 탈수 증상에 유의해 주세요. 평소보다 변을 보는 횟수가 현격히 줄고 변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물기 없는 변을 보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봉에 베이비 오일을 묻혀 항문 주위를 자극하면 아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함부로 관장을 시키지 않으며 증상이 심하고 반복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접종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체온을 재고 아기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 수첩을 꼭 가져오고 아기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 동행하고 예방접종은 가능한 오전에 시행하여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 오후에 다시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은 토를 할 수 있어 수유하지 않도록 합니다. 접종 후 20분에서 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기 몸의 상태나 변화를 관찰하여 고열이나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하루 이상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은 당일은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